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머신러닝 강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머신러닝 시리즈 2 이미 요대 있는 것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든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 강좌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통계학이 먼저 기초예요. 통계학 그리고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과학이고 데이터 과학은 기초는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중국 4년 차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교재들도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공부를 하고 순서가 이렇게 돼요. 통계학이 제일 먼저.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초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1년 차에 이런 과목들 구성을 했고, 대학 2년 차에 이런 과목들, 대학 3년 차에 이 과목들이 들어가 있고, 대학 4년 차 있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미 우리가 녹화를 끝낸 과정들도 꽤 많고 그리고 아직 녹화를 시작하지 않은 과정들도 있는데 녹화를 시작하지 않은 과정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은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실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학습 과정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글자가 너무 큰가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학 공부하고 통계학 머신러닝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초부터 시작해요. 머신러닝도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하고 머신러닝 기초 과정이 있어요. 기초 과정이 있고 다음에 좀 중국 과정이 있는데 중국 과정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제부터 그냥 RLE라고 해놔죠. RLE. 우리끼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RLE. 머신러닝 기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트레이닝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종류 두 가지, 슈퍼바이즈드 and 언슈퍼바이즈드 요두 가지가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머신러닝 기초는 이미 강의 녹화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 커리큘럼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 따로 제가 좀 수업 시간에 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순서 요 순서입니다. 요 머신러닝 강좌 여기 나와 있는 중급 4년차부터 대학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대학원 과정까지 있는데 요것을 1년 동안에 몰아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개월 동안에 몰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2개월 만에 다할수 있느냐? 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다될것 같아요. 안될 것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습에 관련해서 실습 관련해서 실시간 질병 진단 추적 국가 의료 인프라 실습입니다. 그러니까 ML 실습, ML 머신러닝 실습 주제인데 실습은 요런 실시간 질병 진단 추적 인프라인데 요게 뭔지 요걸 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 강좌 여기 있는 수업들을 쭉 진행을 앞으로 한 12달 정도에 요약해서 진행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실습으로서 요걸 할 겁니다. 뭘 하느냐 하니까 AI 의사를 만드는 게 우리 실습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럼 의사가 뭘 하는지 죄송합니다.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가 왜 지금 ML 과정을 구성을 하고 이 ML 과정 책들도 많은데 요걸 왜뭐 어떤 무엇을 공부를 할지는 일단 실습을 뭘할 것인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의 역할은 뭐냐니까 의사의 역할은 지표 수집 있고 그런 다음에 지표 수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그러니까 뭐 체온을 잰다거나 맥박을 잰다거나 혈압을 잰다거나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혹은 뭐 가족력이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가족들 중에서 어떤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그죠? 등등등등, 요런 것들이 다 지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분뇨 검사, 혈액 검사,
혈액검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지표들이 주로 뭐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또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저밀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좌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염증 지수라는 것도 또 다루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혈액 검사, 혈압이 아니라 혈액 검사. 혈압이다 제가 또 그랬네. 혈액 검사 지표. 이런 이제 검사 지표를 통해서 지표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걸 지표 수집이라 그러고 그런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판단. 아니, 판단은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다. 질병을 특정하는 거죠, 그죠? 질병을 특정하고. 자, 그런 다음에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 치료도 있을 수도 있고 물리 치료도 있을 수가 있고 시술이나 수술도 있죠. 그런 다음에 처방이라고 하고 또 처방과 처치죠. 처치는 실제 이러한 약물이나 물리 시술 등등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제 처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처치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해요.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효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처치의 효과를 추적하는 거죠. 효과를 추적하고. 그래서 또 추가 처방 또 처방 또 다시 반복합니다. 지표 수집부터 해서 수집하고 또 그런 다음에 뭐 판단하고 등등을 이것이 이제 사이클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지표 수집과 판단과 처방과 처치와 추적.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딩 AI로서 코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외과적 시술 혹은 수술을 제외한 모든 과정 프로세스를죠. 한번 자동화할 수 있을지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죠? 요게 우리 이번 AI의 실습의 주제예요. 밑에 3번에 적어놨죠. 그죠? 적어놨고. 그럼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이를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은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ing이고, 다음에 RL,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ing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정보 처리 방식, 정보 처리.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죠?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 개도 다양한 종류의 개가 있고, 또 개도 누워 자고 있는 개도 있고, 뭐 뛰어다니는 개도 있고, 뭐 옆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고 있는 고양이, 나무 위에 있는 고양이, 숲속에 뭐풀 속에 숨어 있는 고양이, 다양한 형태의 고양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와 고양이를 사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게 CNN 기술이고, 우리가 이미 이건 강의로 다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그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거 보상과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상과 벌을 통해서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이것도 우리가 또 강의로 다 올려두었어요. CN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탠퍼드 강의를 한국어로 강의를 녹화를 해서 두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버클리죠. 버클리 강의를 이미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안 보이던데 제가 찾아서 넣어놓을 거예요. 아마 중급 3년차, 4년차 정도 수업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사의 역할 중에서 의사의 역할 중에서 이 외과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동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실습의 주제예요.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의 난이도로 따지면은 뭐 중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적 쉬운 내용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수십 년을 공부를 하고 또 레지던트 밟고 인턴 밟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의사가 될수 있는데, 그걸 자동화하는 것은 그렇게 일단 제 판단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같진 않아요. 이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지표를 수집하고 지표를 통해서 판단하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듯이,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도 개의 모습, 예를 들어서 개의 모습은 뛰는 모습도 있고 뛰는 모습, 자는 모습도 있고, 그죠? 그리고 숨어 있는 모습도 있고, 옆 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게이 종류도 다양하죠. 종류도 뭐 엄청 다양하잖아요. 엄청 다양한데 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도구라고 판단 내리는 거.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모습이든 이 모습이든 이 모습이든 도구라고 판단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 있다 그러면은 폐암 있으면은 폐암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하죠. 1기부터 4기가 있고, 그죠? 1기부터 4기를 다루는 것은 이제 이 종교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주로 결정을 짓거나 전이 여부를 따해서 전이가 되었으면 3, 4기, 종교의 크기가 3.6cm라 그러나요? 이하면 1기, 2기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발병하는 위치가 다양합니다. 발병 위치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폐 같은 경우는 왼쪽 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폐는 두 부분 둘로 나눠집니다. 폐는 두 부분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그리고 위치도 발병 위치도 여기 뭐 왼쪽 폐의 첫 번째 맨 위에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폐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런 캔서 한마디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문 런 캔서 1인 경우에도 그냥 한마디로 개로 판단 내리고 다양한 형태도 그냥 이거로 판단 내리고 근데 이 기술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기술이고 이런 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기술적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 자율주행 이미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실습 주제입니다. 일단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 AI 프로젝트 혹은 진단 AI 프로젝트를 지금 다양한 병원들, 다양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팀 주피터가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실시간 시스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전국 시스템, 국가 단위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거예요. 국가 단위 시스템, 인프라죠. 국가 단위의 인프라, 그래 특정 병원이나 특정 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모든 병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이나 병원들은 특정 질병을 다루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질병을 한번 다 다뤄보자는 거죠. 보편적으로 모든 질병을 대상화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에서는 후두암을 검진하기 위한 내시경, 내시경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령 부산대 의대죠, 의과대학원에서 하는 것은 후두암 내시경 사진을 AI가 판독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특정한 질병만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질병을 한번 대상화해서 한번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다른 대학이나 병원의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좀 더 폭넓게 접근을 할 것이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 아마 어려운 부분은 뭐냐니까 실시간 이 부분입니다. 이게 리얼타임인데 리얼타임 이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리얼타임도 이미 우리가 강의를 거의 제일 어려운 부분 다 끝냈어요. 끝냈죠. 리얼타임 피닉스라는 강좌를 우리 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좀 이따 카프카라고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다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기술 요것들을 합치면은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이 실시간 부분이 구성이 됩니다. 요게 우리 실습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요러한 우리 실습 주제에 맞춰서 여기 머신러닝 강좌들을 새로 이전에 구성해뒀던 강좌들을 새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